안녕하세요. 투어니파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다시 기변을 하게 됐습니다. 데이스타에서 위티백 스쿠터로 바꿨는데,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매뉴얼에서 스쿠터로 바뀌니까 장단점이 생기는 것 같아. 일단 실용성은 데이스타보다는 위티가 나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따로 튜닝한 것도 없고 순정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데이스타로 목캠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스쿠터가 목캠에는 답인 것 같아. 딱 보니까 느낌이 그런 것 같아. 이걸 다시 똑같이 앞으로 그냥 할까? 이게 더 나을란가? 아까처럼 그냥 했던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100cc가 생각보다 약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치고 나가는 거는 그래도 끈이 나가니까. 근데 등판 각도가 이런 데는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 이게 데이스타 타다가 이런 걸 타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주행 안정성은 정말 불안한 것 같아, 이게. 근데 어차피 빨리 달리지 않을 거라 그러면은 이것도 크게 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 데이스타보다는 확실히 라이트가 엄청 밝아요. 클리어 라이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순정 전구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성과 밝기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간 김에 이 길로 가볼까? 한번? 인도 한번 타볼까? 이 길이 좀 많이 빡실 건데. 바퀴가 얇아가지고 여기 타고 가는 것도 약간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진짜 좀 불안불안하긴 하다. 뭐 이제 브레이크가 앞에는 디스크, 뒤에는 드럼식인데, 뒤에 드럼식은 정말 잘안 잡히고, 앞에 디스크는 또잘 잡히는 것 같고, 디스크와 드럼식이 뭐 장단점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데이스타도 뭐 딥브레이크는 뭐 거의 안 들었으니까. 핸들 폭이 좁아서 그런 것 같아. 약간 좀 적응이 안 되네. 핸들이 걸려. 지금. 캠핑
캠핑 텐트가 달려. 아이고, 핸들이 많이 안 꺾어지네. 여기가 걸려,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브레이크가 잘 잡히니까는 바로 미끌리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닐까. 천천히 가면 되니까. 느낌 아닐까? 이게 오프로드 타이어가 아니고 온로드 타이어다 보니까 많이 미끌릴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인젝션 방식이 아닌 카브 방식이라 이게 또 오씨, 앞에 브레이크가 무서운데? 자빠질 것 같은데? 이 브레이크 잡아야지? 빅스쿠터도 좋긴 한데 능력껏 맞게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저렴한 거의 데이스타하고 바꾼 이 소형 스쿠터로. 얘가 뭐 계기판 속도는 뭐 130km까지 나오는 건데 실제 속도는 한 제원상도 뭐 85km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실적으로 내가 땡겨보니까 한 80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연비가 얘가 한 25km 나오나? 아직 이제 정확한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예상은 25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스펙상은 33km라 그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뭐 한 50km로 달렸을 때나 그 정도 속도 나올 것 같고. 얘는 또 그 뭐라 해야 되지, 그것처럼 그게 안 돼. 클러치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한 번씩 클러치 잡으면서 엔진 열 시켜주고 막 오일 시켜주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안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오로지 계속 그냥 달려가는 느낌? 계속 벨트에 엔진에 물이 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스쿠터가 장거리엔 약하다고 하던데. 스쿠터로 임도 자갈길이 겁나 위험하네. 데이스타하고 완전 다르구만. 와. 와. 자빠지기 딱 13개인데. 브레이크를 세게 잡으면 안 되겠다. 바로 미끄러진다. 아, 옛날 자전거 타고 여기 올라올 때 진짜 빡셌는데.
서울에서 가면은 어디로 가냐? 동전마을? 동전마을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스쿠터 특성상 막 축축 치고 나가는 느낌이었다 보니까 스무스하게 올라가. 아마 근데 이게 연비를 가장 많이 해치우는 요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확실히 데이스타하고 나가는 출력 차이가 확실히 느껴져. 하지만 보험비도 싸다는 거. 비가 온 다음이라 확실히 길이 많이 젖어있네. 와, 그나저나 이따가 제일 마지막이 그 험난한 길은 어떻게 갈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그냥 끌고 갈까 그때는. 앉아 빠지고 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나 이거 핸들이 안 꺾이니까 중심 잡기가 어렵네. 아, 이제 앞으로 목캠도 자주 갈 수 있겠는데, 조금만 더 여기서 테스트하고 연습해보고 이제 바이크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이제 진짜 캠핑 텐트는 이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너무 걸리니까 주행을 자꾸 막 방해하는 느낌?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는 거 말고 그냥 일자형으로 돼 있는 걸, 그걸 써야 되려나 봐. 밑에 바닥에다가 짐 깨 있는 게 딱 놔두고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운전하기도 편하고. 아이고 씨, 코너가 안 틀어져. 코너가 안 틀어져. 코너가 안 틀어져. 하지만 다리는 안 닿았다는 거. 중심으로 갔다는 거. 우와. 우와. 험한 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갈수록 오지 같은 느낌이네. 이제 피해갈 수도 없네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 이제.
무조건 가야 돼. 와, 진짜. 이리 가면 나보고 어떻게 가라고. 아이고, 참말로. 자. 북사봉에서 동전마을은 되도록이면 가지 맙시다. 겨울에 나가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이제 거미줄도 다 만날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어이씨, 거미줄 좋다. 맞지? 이씨, 기발아. 어이씨. 아, 거미줄 있을 줄 알았어. 아이, 하필이면 또 아침에 이거 막 이슬도 많은데, 진짜. 이제 여기가 길이 젤로 어필이 빡셌던 것 같은데, 내가 자전거 타고 처음에 클래슈즈로 타고 갔다가 자빠진 곳이기도 한데, 어우씨. 근데 이게 바닥이 미끄럽다 보니까, 오,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아직 내가 타고 갈 수 있었어. 근데 저 밑에서는 길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야. 대려 여기가 나한테는 더 길이 어려웠었는데, 여기가 더 길이, 어머, 어머, 시켜, 어머, 시켜. 무시켜, 살살 가자. 낙엽이 많고 내버리면 더 미끄러운 것 같아. 오우. 여기에서 클립 못 빼갖고 클리퍼링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길이 이게 약간 진흙길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의 길인데? 엉겅퀴 봐라. 방금 그 길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이제 그 어려운 길은 헤쳐나간 것 같아. 이제 수월한 길, 이제 마을 길이다. 여기는 뭐, 끔이지, 끔. 오지 처음 했네, 오지 처음에, 아침부터. 뷰는 좋다. 뷰 봐라. 이 뷰 때문에 내려왔다, 내가. 이 뷰 안 있으면 내가 여기 왜 왔겠니? 무튼. 위티라는 모델이 50cc, 뭐 80cc, 100cc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단종된 지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미
단종된 차고 지금은 또 다른 차들로 개선돼서 나오긴 했는데, 워낙에 나는 오래된 20몇 년 된 오토바이를 타다 보니까 뭐 지금 이 2016년식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완전 시차 같은 느낌이에요. 신세계, 신세계. 비상등도 난 없었는데 얘는 있네? 대신 이제 라이트 오프 미등, 라이트 온 모드는 없고 오로지 저 뭐지? 저는 키면 무조건 라이트 온 기능. 그리고 그 라이트 스위치가 비상등 스위치로 바뀌고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 오토바이가 원래 나를 알리기 위해서 라이트 온을 하긴 하는데. 자, 오우, 웬 현호색? 안전 빠지고 타면 잘 탄 거야, 이것도. 이 정도면 정숙한 편이고, 데이스타에 비해서 정말 정숙한 편이고. 오토바이가 핸들을 꺾는 게 아니고 몸으로 꺾으면 커너가 되긴 한데, 약간 하부 쪽에서 잡소리가 들리긴 하는데